요소수 잔량도 나와요? 네, DPF 포집량, DPF, DPF 거리, DPF 거리. 네, 그다음에 포지션이고요. 전동 트렁크 컨트롤까지 됩니다. 액정이 바뀌. 아, 색깔이 바뀌네. 아, 아 뜨네. 컴포트, 에코. 해도 돼요? 아니요. 나오시면 안 되는 분은 이쪽으로. 아, 저쪽으로 가야 돼요? 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아, 나오셔도 되는데. 아니 그 그래도 제작사 대표님 출연 한번. 아니 아니 목소리만. 아, 목소리만. 아, 목소리 출연만 하시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썸즈 공방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성원 덕에 우리가 이게 광고 들어오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광고를 받았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때 댓글 참 많이 주셨어요. 네. 요즘 현대차들 이거 있잖아요. 기어 버튼. 이제 슬슬 사라지고 있던데 지금 아. GN7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던데 아이오닉5처럼 자기들도 문제점을 알았던 거야. 자, 이 기어봉에 대해서 지난번에 영상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고 이번에는 우리 뉴페이스에서 광고를 주셨습니다. 예쁜 기어봉이 나왔어요. 하, 많이 이뻐. 진짜 많이 이뻐. 여기 보면 이게 화면도 달려있거든? 이걸 내가 작업을 하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 팰리세이드. 근데 장점이 있다? 여러분 요 뉴페이스 기어봉은 똑같이 보증에 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여기 보시면 순정 메인보드 살리는 방식이고 이걸 버튼으로 눌러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증이 날아가지 않는데 얘들은 장점이 있어. 뭐냐? 기아 것도 나와. 제가 로터리 뒤에 붙이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팰리세이드 작업을 하면서 요 새로운 뉴페이스 기어봉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기능이 되게 많다. 얘는 트렁크도 열 수 있고 클락션 당연히 있고 얘가 비상등 있고 그 카니발 같으면 그것도 돼. 여러분 그 카니발 요 슬라이드 도어 있죠. 뒷자리 슬라이드 도어 그것도 이걸로 열더라. 저 밖에 차 돼 있거든요. 네, 좀 이따 보여드릴게. 아주 신기하더라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요 이런 건 튜닝의 영역이었어야 돼요. 필요의 영역이 아니라. 근데 이 버튼식 기어봉의 오작동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이게 단순 이제 미관적인 튜닝을 넘어서 필요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솔직히 나도 버튼 기어 진짜 적응 안 되거든. 나는 그래서 말뚝을 아직도 선호합니다. 그래서 얘도 말뚝입니다. 지금 요거는 뉴페이스에서 만들어 와서 이걸 보여드리면 자 밑에 현대마크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딱 여기서 자른 거야. 순정의 버튼을 빼내고 여기 순정 버튼 하나 살아있죠. 그런 식으로 이쪽에 메커니즘만 바꿔서 메인보드를 살려놨기 때문에 보증 수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오케이? 어 뜯어요. 뜯어요? 아 열심히 뜯어요. 후딱 뜯어봐요. 어? 이 팰리세이드 참 여기 이거 잘 뜯어져 좋긴 한데. 어 좀 편한 편이지. 어 다른 현대차에 비해선 참 편한 편이에요. 여기 잘 뜯어져서. 어 편한 편이 아니네. 얘 왜 이래? 조립 누가 했냐? 우리 같은 사람 소리는 안 빠지네? 안 빠져. 아 저희도 클립 떼는 거 연장 많은데 얘들은 여기가 가죽이라서 상처 날까봐 연장을 못 쓰니까 더 힘들어요. 손으로 해야 돼서. 사실 그것만 아니면 진짜 쉽게 뜯는 방법 많은데 이 자리에 이게 들어오는 건데 지금 사전에 만들어서 오셨으니까 조금 편한데 자 볼게요. 내가 여기를 뜯는 장면부터. 내가 아까 그 다 얘기했는데? 너만 못 들은 것 같은데? 슬라이드 방식 안 했잖아. 아니지 내가 이 순정 버튼 살려놓고 이렇게 누르는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움직이는 방식을 설명 안 했잖아. 여기 보시면 이 안쪽에 경사로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정 버튼을 떼내고 버튼을 그 조금 모양이 다른 걸 세 개를 넣고 순정 버튼 빼내고 높이 낮은 이게 여기 여기 있는데 이거 세 개로 높이를 조정을 해서 여기에 맞게 만들어주고 얘는 말 그대로 그냥 경사로예요. 앞뒤로 밀면 이렇게 눌리고 여기도 경사로고 엔도. 그러니까 순정 부품의 동작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잘 보여줘봐요. 이렇게 눌리는 거지. 딱 보면 이게 경사로가 오면 이렇게 버튼이 눌리잖아요. 그런 방식인 거지. 아, 내가 이거 포토샵으로 그려가지고 설명해주고 싶어. 편집할 때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못하잖아. 이거 들고 갈 순 없잖아. 그럼. 자 그럼 이제 순정 기어봉을 분리를 해내 봅시다. 근데 어차피 그걸 다 뜯으려고 해도 다 뜯어야 될 거예요. 얘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까? 제일 먼저 안 나왔던 걸로. 아 얘가 나와야 된다. 맞아요. 공조판이. 그래서 야 이거 또 편집으로 엄청 압축해야 되겠는데 영상 길게 나오는데 지금도.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위에 버튼들을 있잖아요, 세 개를. 이거를 저 안쪽에서 이게 요걸로 요거 뚜껑을 뽁 빼고 이거를 빼면 빠져 이게. 아, 요거까지 빼야 돼. 어, 그것도 빼면 빠지는데 일단 봐봐요. 자, 요거를 빼면 나온다. 근데 여기 경사로가 지원되는 요거 부품으로 바꾸는 거예요. 딱 보면 여기 봐. 경사로와 여기가 맞게끔 설계가 돼 있지. 이 경사로를 타고 눌리는 거야. 좋아, 잘 감으세요. 에헤이, 내가 이거 전문이다. 저는 뭐 카메라맨이니까. 네가 왜 카메라맨이야? 어? 작업맨이지. 카메라 하고 있잖아. 무슨 소리요? 카메라 들고 있잖아. 에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봐. 에헤이, 까불지 말고. 얼른 가봐요. 에헤이, 까불지 말고. 앉아. 어, 사장 부려먹지 말고. 너 자꾸 그러다가 진짜 경을 쳐, 진짜 한번. 섬재, 섬재가 나와야죠.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도 하겠어. 요거 분리만 해가지고 요거 분리만 해서 요거 꽂으면 되고 요거 끊고서 요거 꽂기만 하면 돼서. 그리고 여기 조립돼서 이렇게 온다고 했으니까. 배송 자체가 이렇게 온대요. 저 위에가 조립돼서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안 들어있긴 한데. 완전 꿀 아니야? 메인보드까지 다 넣어서 보내준대. 아, 그리고 요 오렌지색 선반테가 뭔지 알아? 카니발 할 때 쓰신다. 요건 카니발, 전동 트렁크 있는 카니발. 그러니까 전동 저기 사이드 도어 있는 카니발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오렌지색 선은 이체는 쓰지 않는다요. 자꾸 손가락 이상한 거 자꾸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오해야, 오해. 가져올게. 그 선 작업 끝났냐? 네, 끝났습니다. 됐어. 이게 여러분, 아, 그리고 내가 이제 자, 이 다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일반 선과 켄시노 선 어떻게 구분하냐? 이게 선이 두 가닥으로 이렇게 달달달달 꽈져 있는 게 켄선이라고 보면 돼요. 왜 켄시노 선은 트위스트 페어를 하느냐? 우리 여러분 그 컴퓨터 랜선, 인터넷 선 쪼개보면 아실 거예요. 쪼개보신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카테고리 6부터는 실딩이 돼 있고 카테고리 5까지는 실딩도 안 돼 있는데 어찌됐든 트위스트 페어예요. 이거는 모든 전선은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죠.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요걸로 자기장 방향 볼 수 있죠. 근데 그 신호선 두 개를 꽈서 놓으면 그 자기장이 서로 간에 공명 효과를 일으켜서 신호 강도를 유지해 줍니다. 이게 신호 강도를 오실로스코프로 딱 찍어보면은 풀어진 선이랑 트위스트된 선이랑 강도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켄 신호선은 올바른 데이터가 전달되기 위해서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조립 끝. 자, 이제 기어봉의 동작을 한번 볼게요. 키온. 자, 어떤 데이터가 올라오는지 한번 보자. 시동 거니까 올라오는구나. 여기 보면 전압, 요 온도는 뭐냐? 냉각수 온도가. 흡기 온도. 아, 흡기 온도요? 네. 그리고 요소수 잔량. 요소수 잔량도 나와요? 네, DPF 포집량. DPF. DPF 거리. DPF 거리. 네, 그다음에 포지션이고요. 기어 포지션. 네, 그다음에 부스트. 부스트압. 네, 그리고 냉각수. 냉각수. 미션 온도. 오. 많은 정보가 뜨네. P 위에는 네. 배기 온도가 103도가 넘어가면 네. 배기 온도가 떠요. 아, 여기에 배기 온도 경고가 딱 뜨는 거예요? 배기 온도가 뜨거워지면 넘어가야 떠요. 103도요? 그럼 네. 조금만 운행하면 뜨긴 뜨겠네. 네. 그거는 무드등 RGB는 그냥 이제 알아서 혼자. 아. 네. 그리고 여기 뒤 버튼이 크락션. 앞에가 비상등. 그리고 비상등을 누르고 있으면 트렁크라고 들었는데 누르고 있어 볼게요. 안 열리지 않나요? 열리죠. 전동이니까. 아, 뒤에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자, 지금 봐봐. 여러분, 자, 트렁크 열렸죠? 닫아봐. 누르고 있어봐. 전동 트렁크 컨트롤까지 됩니다. 괜찮네. 똥차네. 선생님, 이거 베렌 거 안 나와요? 예, 베렌인. 예, 베렌. 드라이브 모드. 아니요, 이거. 아, 그것도 나와요? 키에다 놓으시고. 키에다 드라이브 놓고. 드라이브 모드 바꾸시면. 바꾸면? 액정이 바뀌어요. 아, 색깔이 바뀌네. 아, 뜨네. 여기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오. 그럼 터레인은 나오나? 이건 안 나오는구나. 드라이브 모드까지 나오는구나. 네. 혹시 베렌 거 만드실 계획 없습니까? 예, 베렌 타는데. 베렌은 데이터는 있는데. 예. 이 동작 방식이 달라가지고. 원래 베렌은 그 엔보트를 기어봉에 넣었다가 수요가 없어. 아, 엔 그러네. 엔 버튼이 문제가 되겠네. 엔 버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시제품 단계예요. 자, 다시 시동 켜고 기어 바꿔봐. T.R.N.D 바꾸는 것도 보여주자. 시동 켜면 딱 다시 켜지고. P. 브레이크 밟고 있어. R.
N. 오. 야, 이 디자인이, 어유, 이거 사이버틱한데 살짝 운전석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서 훨씬 편해. 훨씬 편하네. 이게 기 여러분, 이게 완전 수평이 아니고 보면, 자 봐봐요. 이게 지금 수평에 딱 내가 지금 된 거거든. 이거 보면 운전석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거든요. N을 눌렀을 때 수평인 거야. 그지? 근데 운전석에서 조절하기는 살짝 기울인 게 낫지. 나쁘지 않아. 이거 핸들 각이, 이게 운전석에 앉아서 손을 대보면 여러분, 이게 원래 살짝 기울어진 게 더 편한 겁니다. 사람 손 구조가. 요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기능성의 문제로 기본적으로 튜닝이 접근이 된 건데,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기능성만 가지고 기능성이 좋아요라고 해도 암만 그래도 좀 이뻐야 이 마음이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가방을 사도 조금 더 예쁜 가방을 찾고, 시계를 사도 조금 더 예쁜 시계를 찾고, 얘 같은 경우에도 애플워치를 굳이 사도 되는데, 그냥 사도 되는데 애플워치 에르메스고. 아, 애플워치.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 디자인에 대한 심미성이라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해볼 만해요. 디자인이 예쁜 부분이 아무래도, 또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겨. 디자인도 좀 예쁘고, 아무래도 여기 좀 떠오르는 정보나 기능들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디젤차들 다그값을 아낄 수 있어. DPF 포집량 뜨는 게, 여러분 그 다그라고, DH라고 요만한 화면 하나 달고 다니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다그 기능이 그냥 내장되어 있는 거야. 디젤차들한테 진짜 강추합니다.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디젤차 아닌 것들은 휘발유는 이제 정보창이 네. 저거랑 틀리죠. 아. 뜨는 창이 좀 뿌려요. 차마다. 아, 차마다 조금 틀리다. 없는 데이터는 굳이. 이게 지금 여러분, 현대기아의 모든 버튼식 차는 다 만드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버튼으로 되어 있는 차가 소나타 DM8, 그랜저 IG, IG1 말고 IG 후경, 그 다음에 스타리아, 펠리세이드, 투싼, NX4, 산타페. 맞네. 산타페 TM은 근데 진짜 그거 그런 거 되게 많네. 왜 산타페를 그렇게 만들었지? 근데 신형 산타페는 또 완전 각이던데? 작업은 어렵지 않다고 하면 좀 거짓말이고, 다이 잘하는 사람은 충분히 가능할 거 같고. 다이 잘하는 사람은 충분히 가능하실 거고. 그리고 내가 대표님 머스탱 거는 안 만드나요? 네. 내 차는 또 거절당했어. 나도 펠리세이드를 탔다라고 하면은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 자,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날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근데 기아 거 보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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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여러분, 자, 딱 보시면은 뭐다? 차가? 올류 카니발. 올류 카니발, 건류 카니발은 이 로타리도 아니고 이거잖아, 구말뚝. 구말뚝용도 있다는 거. 올류 같은 경우는, 네네. 올류 카니발 같은 경우는 TPMS 네. 자체가 안 나와요. 네, 여기 안 나오죠. 네, 경고등만 그냥 되죠. 딱 등만. 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로 받아서 네. TPMS를 항상 띄워줘요. 아, 여기다가 타이어를 띄워줘요? 네네. 공기압을? 네. 여기 얘는 TPMS가 숫자로 안 뜨고 경고등만 뜨잖아. 아, 숫자가 네. 여기 나온대. 기어봉에. 차마다 저기가 틀린 거예요. 기능이 다르죠. 전구 이게 좀 조금씩 틀려요. 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베렌 거 안 만드시고 베렌은 머스탱 거 안 만드실 건지. 저 좀 필요한데 선생님. 한두 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유가 있어. 한국에 몇 대 있지도 않은 거 만들긴 좀 금형값이 아깝고. 이 기어봉의 이 머리통 디자인은 같거든. 근데 그러네. 동작 방식이 달라, 만테가. 얘는 어차피 이거잖아. 뒤에가 생겼네. 구말뚝이잖아. 네. 구말뚝이니까 동작 방식이 조금 달라. 요걸 누르면 저쪽이 열려. 저것도 설정할 수 있고, 보면 이거 아까 길게 누르면 트렁크 열렸잖아. 네. 근데 얘를 이쪽 도어로 설치할 때 선을 연결을 하면 운전석 도어 쪽도 만들어줄 수 있어. 비상등 그대로 되고. 길게 누르면. 얘는 보자. 로터리잖아. 운전석에 가야 돼. 얘는 기아가 아니고, 네. 이제 기능이, 얘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대표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신형 카니발 같은 경우는. 네, 기어는 어차피 이거니까 못 바꾸고. 기아는 안 건드려요. 네. 그 대신, 도어가 건유나 네. 온류처럼 틀리게 네. 얘네는 길게 눌러야 네. 작동이 되거든요. 네.
그죠? 이렇게 길게 누르면. 네. 근데 예전에 올류나 도뉴는 네. 위에 원터치 방향이었어요. 네. 원터치. 네. 근데 얘네는 길게 눌러야 돼서 운전자가 이쪽을 보고 눌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네. 여기 눌러 보시는 거. 아 여기 버튼 생겼다. 네. 아. 오. 어 그러네. 원터치도 오네. 그럼 얘는 원래는 사이드 쪽을 대체해 주는 거죠. 이쪽으로. 그렇죠. 원래 순정은. 그러네. 네. 그럼 얘는 고정이에요. 봉은 움직이지 않고 네, 그 대신 그런 추가적인 기능들을 해주는 장비로. 편의 장비죠. 편의 장비로. 네. 그러네. 기어봉 그대로 어차피 이거 못 네. 바꾸니까. 이쪽에서. 이라고 이건 다 동일하고. 깜깜이. 엄마 엄마 엄마. 비상등. 비상등 동일하고. 데이터 띄워주고. 네. 오 얘는 DPF 얘도 DPF가. 디젤 차들은 다 뜨네.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편의 기능이 추가된 거네. 정보라. 사이드 버튼을 일로 옮겨버리고 여기 사이드니까 네. 이걸 대체해가지고 정보 패널로 쓰는 거지. 기어봉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기어 자체를 교체 동작 방식을 교체해주는 거는 이게 말뚝으로 개조가 되는 거는 이제 현대기아 버튼식들. 그다음에 쟤들은 이제 우리 옛날 그 뭔 기어봉이냐 타사 기어봉이니까 그냥 타사 기어봉이라고 하자. 타사 기어봉들처럼 정보 데이터랑 추가적인 기능을. 이쪽은 아예 사이드 브레이크를 대체해서 그 자리로 가고 편의 장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역시 필요는 발명을 부르지.